안녕하세요. Survey Physics 챕터 8의 4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이만큼의 어린이들이 평균 몸무게가 36kg인데 12번 점프를 했고 그때마다 25cm씩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A, Find the energy stored in children's bod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몸에 가해진 충격량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이므로 총 에너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총 에너지는 여기서는 mgh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만큼의 학생들이 있고 총 12번을 뛰었는데 36kg이고 당연히 지구에서 뛰었으니까 중력과 속도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0.25m씩 항상 MKS 단위로 변환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25cm는 MKS로 단위를 변환하면은 0.25m입니다. cm는 CGS 단위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11124540000 줄이 되고요. 333으로 해서 대략 1.11 곱하기 10의 9승 줄 혹은 1.11 기가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는 이 에너지 중 오직 0.01%만이 그 지진의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전해진 토탈 에너지 매그니튜드가 얼마나 되느냐를 설명하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로그 에너지 단위를 사용해서 매그니튜드를 구하게 되면은 로그 11124540000줄 -4.8에 1.55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풀면 약 0.1.